게임 이름을 널리 알리자. 호연문. 야, 멸문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이름 쓰려 그래. 어? 그대로 따라서 이어서 해야지. 그럼 우리 가문은 이제 호연문이 아닌. 호연문이 아닌. 네. 오늘부터 우리 호연문이 아니고 새로운 가문이에요. 아니야. 똑같은 호연문이야. 아니 이게 아닌데.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호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NC소프트사의 최신작 RPG 게임입니다. 이번에 광고를 받아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대되는 신작이니만큼 한번 진득하게 맛을 보도록 하죠. 오, 린족이다. 더 이상은 모르겠다. 뭔가 지금 가문에 누군가 쳐들어왔나봐. 오잉? 소문 들림? 열리! 죽으면 안 돼! 호영문에 지켜줘. 어머! 그냥 죽었어! 게임 시작한 지 1분 만에! 뭐야, 결국엔 졌네? 와, 오, 인트로 괜찮다. 나 소름 돋았어. 아, 그러니까 이제 한 문파가 있었는데 적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문당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건가 봐요. 일단 문파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화염문으로 가자. 아, 너무 구린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보니까 멸문당한 문파의 이름이 호연문인데 게임 이름을 널리 알리자. 호연문. 야, 멸문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이름 쓰려 그래. 어? 그대로 따라서 이어서 해야지. 그래, 안 그래? 고생했다, 설아. 그럼 우리 가문은 이제 호연문이 아닌. 호연문이 아닌. 네. 오늘부터 우리 호연문이 아니고 새로운 가문이에요. 아니야, 똑같은 호연문이야.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름이구나. 아니, 이게 아닌데. 아니, 복장이 옆. 우와, 우와! 이거 카메라 줌인이 굉장히 좋은데요? 가까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딱 가운데에만 포커싱이 돼 있는 느낌. 너무 자연스러워서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호연문 이거 의상 디자인한 사람 누구야? 옆구리가 트여 있잖아. 아주 훌륭해. 세단장 진행을 위해 대나무 해안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오! 대나무 해안. 뭐야? 귀여워. 그래, 얘기를 듣긴 했어. 아, 야, 이거 블레이드 앤 소울 하신 분들은 보면은 되게 반가울 만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블레이드 앤 소울 세계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3년 전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공을 쓴다거나 하는 그런 연출들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마을 사람들의 복장도 옛날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복장들이군요. 기억을 잃은 기공사. 소라게 껍데기 30개 수집하기. 진짜 일반적인 퀘스트 느낌이다. 먼저 전투의 기본을 알려주겠다냐.
공격 버튼을 누르면 가까운 적을 자동으로 타겟하고 공격할 수 있다냐. 그냥 F키 누르면 되나봐요? 여기를 선택하면 서리의 무공을 사용할 수 있다. 1번 한기 서린 검. 유설! 모아야지 부수라는 게 아니었다냐. 시끄러워! 생각보다 약한 걸 어떡해! 질주! 질주를 사용하면 목적지까지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오! 봉비! 같이 해서 빨리 끝내자! 알았다. 내가 합류한다. 지금 새로운 파티원이 들어왔죠? 스킬을 한번 써봅시다. 2번 불타라. 오, 나는 계속 때리고 있고 뒤에서 동료가 나와가지고 추가 공격을 해주네. 네임드 등장. 강한 적을 상대하기 전 전투에 기본이 되는 영웅의 속성과 몬스터 약점에 대해 알려주겠다냐. 속성 짱 많아! 화, 수, 독, 전기, 암 속성. 무는 뭐야? 몬스터는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에 해당하는 속성의 무공을 적중시키면 약점 게이지가 차오르고 약화 상태가 되면 적의 전투 능력이 대폭 감소합니다. 소속성인 서리의 무공을 사용해서 몬스터 약점을 공략해보자냐. 약점 공략에 성공해서 게이지가 충전됐다냐. 어디가? 이거? 다음은 화속성 홍비 차례다냐. 성공! 약화 상태가 돼서 적의 전투 능력이 대폭 감소됐다냐. HP 바가 깨졌네요. 약화 상태는 몬스터와의 전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격 요소니 꼭 기억하라냐. 장명의 어르신! 큰일입니다! 해안가에 엄청난 수의 어인족이! 도천풍 단장님께서 잠룡해 급히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와, 도천풍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대박. 단장님 개오랜만. 잠룡의 의뢰를 받아 도우러 온 제주 비싼 고등어 놀래부레. 피해보시지. 모르고 건너뛰기 눌렀다. 가문 명성이 상승하면 엄청난 혜택을 얻을 수 있지. 가문 명성. 건물의 건설과 증축 또는 전용 상인의 방문 등 할 수 있는 일도 점차 늘어난단다. 오. 와, 진짜 내 문파를 만드는 거네. 굉장해요. 그런데 그 가문 명성은 어떻게 높이는 건데요? 가문 명성은 지역 업적을 달성하거나 다른 이들이 맡긴 의뢰를 수행함으로써 높일 수 있단다. 가문 성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냐. 여기 오른쪽 위에 호연문. 내 가문의 성장 수준, 소속된 영웅들의 전투력 정보를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냐. 가문 명성이 오르면 특성 포인트 이외에도 달성한 명성에 따라 다양한 보상과 혜택이 있으니 잊지 말았냐. 가문 명성에 따른 보상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냐. 성장에 도움되는 가문 명성과 보상을 꼭 잊지 말랐냐. 가문 명성 레벨 짱 많아! 몇 가지 있어? 100! 무려 100! 이게 내 문파의 모습이구나. 괜찮은데? 다른 영웅분들을 만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괜찮겠습니까요? 정복삼, 날 그렇게 몰라? 괜찮느냐 마느냐 그런 것도 묻지 마. 그냥 줘. 알겠습니다요. 유설린 가문의 힘이 될 영웅들과 인연이 닿기를 빌겠습니다요. 뽑기인가? 뭐야? 영웅을 만날 수 있는 영웅 모집은 객전에서 진행할 수 있다냐. 이번엔 초심자 영웅 모집을 해보잖냐. 초심자. 준비가 됐다면 영웅 모집 버튼을 이용해 영웅을 획득하라냐. 뽑기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게 뽑기 모션 아닙니까? 뭐야? 이렇게 벌려?
잠깐만, 나 뭔가 이상한 거 봤는데 영웅 나오는 거 아니었어? 하트가 뜨는데 이게 뭘까? 탐관오리? 이게 뭐지? 와, 뭐야 이건? 스킨이야? 대박. 아, 지금 이 캐릭터가 없어서 스킨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쩐다. 누님! 아니, 갬성을 잘하네. 이 집 갬성 맛있네. 아, 내가 또 스킨충이거든. 다른 건 몰라도. 아, 이런 거 못 참는데. 난 련을 뽑아봅시다. 난 스킨을 입혀봐야겠어요. 어디 볼까? 자동 열기. 어, 뭐야 이거? 문이 달라. 누구냐 넌? 내가 원하던 애가 아닌데. 꺼져. 안 돼. 망했어. 나 한번 더 뽑아보자. 어? 바로 시작부터 좋은 문인데? 누가 봐도 남잔데. 다시 닫아. 아, 짜증나. 열어. 아니, 사람도 아니잖아. 사람도 아니잖아요. 응? 또 좋은 문. 야, 지금 느낌이. 어! 야, 이거다, 이거다.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 안녕하세요. 여자가 아닌데? 일단 열어! 오늘! 진소하다! 와, 진소하다 진짜 오랜만이네. 레이테어. 와, 진짜 안 나오는구나. 어? 이렇게 호감도를 다 채우면 영입이 가능해지는군요. 80번을 뽑으면 확정이네. 모집 80회마다 련 반드시 획득 가능. 아, 나 천장 찍었네, 이런 천장. 영웅 관리. 어, 여기 먹었던 애들 다 나오네. 그래서 얘가 련이구나. 그래서 얘 스킨도 빨리 사보죠. 야, 일러 참 잘 나왔다. 스킨은 그냥 돈 주고 바로 살 수 있군요. 단품으로도 살 수 있고 같이 사면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네요. 어, 관리. 스킨, 이게 스킨인가 보지? 오! 아, 이렇게 일러스트 따로 볼 수 있구나.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인게임이랑 일러스트랑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아요? 어, 초월하면 의상이 좀 더 이뻐지는구나. 얘네도 이런 거 있나? 오, 아, 확실히 좀 더 이뻐진다. 어, 되게 미묘한 차인데 좀 더 있어 보이는 거. 어, 오, 확실히 멋있어지네. 색감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어, 미묘한 차인데 확실히 차별점을 둔 게 매력이 있네. 특히나 이런 일반 의상들은 우리가 불쏘 플레이 하면서 어느 정도 눈에 익었기 때문에 좀 식상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조금 더 새로운, 확실히 강해 보인다. 그래서 편성 어떻게 제발 가만히 있어. 너 제발 가만히 있어. 정신사나워 죽겠어. 일단 스킬 따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쁘면 넣어야 돼. 얘를 리더로 할 수는 없는 거야? 오! 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구나. 오, 날라댕긴다. 영웅이 합류했으니 리더를 한번 바꿔보자냐. 이미 바꿨는데? 바꿨어, 임마.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됐어. 나 바꾸고 싶지 않아. 강호로? 그게 뭐야? 수집한 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회주님께 보고되는데 그 중에는 이와 같은 서책도 있습지요. 뭐야? 호그와트 마법서야? 우림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파악한 후 이 세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요.
오, 사부님. 오, 야, 잠깐 보였어. 홍문파였나? 쟤네가? 그지? 그래서 이게 와, 그 대박. 서책이야? 예, 그간 저희가 조사한 무림의 기록들입니다요. 대박, 저렇게 약간 이스터에그처럼 나오는 거 되게 좋다. 유설님께서도 저희를 도와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해 주신다면 막대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약조드립니다요. 강호록을 통해 강호와 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다냐. 강호록. 강호록을 진행하기 위해선 에픽 퀘스트를 클리어하거나 지정된 영웅이 가문에 합류하면 진행할 수 있다냐. 홍비의 얘기를 적어놓은 강호록이 있으니 선택해보자냐. 홍비 우리 갖고 있잖아, 불 쓰는 애. 자세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 여기를 눌러보자냐. 홍비의 숨겨진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면 여길 눌러 진행할 수 있다냐. 들어가보자냐. 너의 이름은? 따돌린 건가? 설마 여기까지 들어오진 않겠지? 오, 자동 진행 중. 그 좀만 빨리 움직여줄래? 16호, 넌 벗어날 수 없다. 16호? 발렸는데? 도망치는 재주는 제법이구나. 나 개센데? 마지막인가? 어? 우리 집에서 무슨 행패야? 귀찮은 일거리가 하나 늘어. 기어나라! 귀찮은 일거리가 하나 늘었고. 불길이 되살아났군. 오늘은 이쯤 해두지. 두고 보자. 두고 보기는 뭘 두고 봐? 거기 안 써? 맞다. 응급처치는 했는데 상처가 너무 많네. 무슨 소리야, 너 풀피야. 자리를 마련할 테니 따라와. 그거 환각통이야. 위험하다. 내가 무료봉사보다 싫어하는 게 완치도 안 된 부상자가 돌아다니는 거야. 고맙다. 이건 723번째 실험을 시작한다. 대상 실험체 16호. 안 돼. 제발 안 돼. 뭐라는 거야? 안 돼. 한시진 후 몸을 추스린 홍비가 본당에서 걸어 나왔다. 우원, 간밤의 소라는 정리된 거야? 침입자는 쫓아냈고 부상자는 치료 중이야. 어쩌다 그렇게 다친 걸까? 저 둘이 다인가? 소박한 문파군. 고맙단 말은 아직 못했지만 더 머물다간 해가 될 것 같네. 아, 이렇게 이 해당 캐릭터의 스토리를 알 수 있나 보군요. 어, 뭐야, 뒤에 더 있어? 아, 하긴 스토리가 좀 애매하긴 했어. 이걸로 됐다. 그 둘에게 해가 될 순 없다. 16호,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나? 와, 진짜 지독하다 얘. 치지 않아. 이름 되게 잘 지었다. 널 쓰러뜨리고 자유롭게 살 거야. 근데 왜 맨날 발려? 홍비 피 이달았어. 다시 찼어. 넌 자유의 몸이 아니야. 이때까지 날 위험한 방구야. 마지막이다. 물년 쓸모없는 것들. 군님, 저희가 곧 처리할 겁니다. 너희 모두 처리 대상이지. 뭐라고? 어머, 뭐야? 구 살아남았구나. 그렇게 지치고 상처 입고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유를 원하는 거냐? 그렇다면 차라리 구호가 16호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구호의 손에서 주술이 펼쳐진다. 네 과거는 내가 봉인했다. 그러니 16호가 아닌 붉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유를 찾아 날아가는 홍비의 인생을 살아가라. 모든 것을 잊고.
아, 이래서 기억을 잃은 기억을 잃은 귀공사 이렇게 써 있었잖아. 맡긴 일이 모두 완료된 것 같다냐. 호호. 근데 하트 100개를 모으면 영웅을 영입할 수 있는데 영웅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호감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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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뽑을 수 있는 거야? 아 뭐야? 아 연출 개웃기네. 이렇게 초월할 수 있구나. 오! 만전을 넣어서 초월. 어? 외형이 바뀌나? 초월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해야 돼? 여섯 번을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3초월을 하면은 외형이 바뀌는군요. 초월 한 번 할 때마다 한 마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홍비가 두 마리가 있었거든? 그 추가로 두 개를 더 뽑았었는데 무려 세 개를 뽑아야 2초월이 되나 봐. 이거 봐, 얘도 지금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어서 이제 1초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복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돼. 태양, 금강역사, 은광이. 은광이도 뽑을 수 있네. 육손 형님도 계시네. 대박. 수라왕도 있어. 야, 불소 추억 미쳤다. 화종사형? 내가 알고 있는 걔 맞지? 남소유도 같이 싸울 수 있어? 이오라, 소연아. 소연아. 와, 독초거사님. 정하도, 예하랑. 와, 캐릭터 진짜 많다. 수련장이요? 수련장을 통해 구성원들의 레벨이 뒤처지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이. 아, 아 영웅 하나만 키우면은 또 레벨 차이가 심해지니까 수련장을 건설해 보게나. 어 이거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지을 수 있잖아. 어디가 좋을까? 아, 여기다 하자. 영웅 수련. 영웅들이 많아지면 성장시키고 싶은 영웅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 수련장을 한번 둘러보겠나. 수련장에는 제자 등록을 통해 레벨 공명 효과를 받을 수 있네. 레벨이 높은 상위 5명의 영웅이 사부가 되고 여기에 제자를 등록하면 다섯 번째 사부에 레벨 공명 효과를 받을 수 있다네. 가장 레벨이 높은 5명의 영웅들 중에 가장 낮은 영웅이 기준치가 되겠네요. 그나저나 이환님으로부터 자네 가문의 사정을 좀 듣게 됐네. 이천서라는 이름을 가진 자를 나 또한 수소문해 보겠네. 와, 야, 뭐야 이거 뭐야. 내 총을 빠르게 처치하라고? 사는 놈들! 어? 이어나라! 꿰뚫어지지! 와, 씨, 무서워. 이 천사님! 어? 우리 문파 멸문시켰던 애. 찬성. 예. 그날부터 내 놈의 얼굴을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럼 나는 널 모르겠고. 나 기억도 못해. 설 진정하다냐? 강한 적은 진법을 갖춰 상대해야 한다냐? 어 뭐야? 보아라, 너의 끝이다. 끝났는데요? 아니 뭔가 새로운 포지션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끝났어. 소리에게서 물러나!
우와. 아, 얘가 소울형이지, 맞다. 도망갔어. 와, 넌 아직 멀었다. 설, 이번 일로 알았겠지만 지금 우리의 힘으로 이 천설을 물리치는 건 불가능하다냐.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동료들 간의 호흡을 맞추고 그에 걸맞은 전술을 구상해 수련해야 한다냐. 전술? 바로 심상수련을 통해서 말이다냐. 심상수련?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심상수련에서는 평소에 네가 혼자 전투를 하는 것과 달리 동료들 모두 협동하여 전술 전투라는 방법으로 싸워야 한다냐. 오! 오! 이게 단순히 그냥 사냥만 하는 RPG가 아니라 말보다는 실전이다냐. 약간 더 심상수련을 하러 가자냐. 또 새로운 전투 시스템이 있다고 하네요. 방금 본 것처럼 약간 턴제 전투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러 가자. 심상수련은 단계마다 여러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다음 단계에 도전할 수 있다냐. 오, 35턴 내로 승리 이런 걸로 이렇게 보상 주네. 바로 전투 입장하라고요? 저 혼자요? 파티원이랑 협공하라며? 대부분의 전술 전투는 정해진 턴 내에 승리해야 하는데 한 명의 행동이 종료되면 1턴이 소모된다. 일반 공격 2개와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다. 궁극기는 지금 못 쓰고요. 무공. 나와라, 죽다! 도깨비야? 이제 저기 공격할 차례다냐. 아! 좋아. 환영이 엄청난 속도로 움직여 잔상을 남겨 적을 공격하고 자신의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걸로 때려보자. 이가 자가 전부 내 거! 오! 아야. 이제 잡겠는데요? 일정 확률로 한기 효과 부여. 가진 거 다 내놔! 어? 거대 소라게. 바로 또 가보자. 지금은 튜토리얼이라서 진영을 바꿀 순 없네요. 잠옷부터 잡아야겠지? 하단에 보면 동료들의 추가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기 게이지가 있다냐. 최대 3압까지 모아서 추가 타격을 탈 수 있어. 스킬 좀 볼까? 내려. 전체 공격! 와우! 적군 열을 공격하고 일정 확률로 순서를 밀어냅니다. 딜 좋은데? 연쇄 가능! 돈 좀 있는데 가져갑니다! 걔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가진 건 다 내놔! 좋아! 와, 이제 다섯 명 다 할 수 있다. 1인 전승, 백인 대적, 전열 금강, 후방 기세. 오, 드래그 돼요. 덜렁덜렁덜렁덜렁.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케이. 고량주가 가득 든 술병을 공중에 던져 폭발시켜 적 열을 공격하고 뒤쪽이네. 뒤쪽 약해 보이니까 빨리 컷하자. 화려하게. 오. 적군 열을 공격한다. 오케이. 타올라. 으아, 씨. 되게 세네. 무작위 적들을 공격한다고? 뒤에 있는 애 한 대만 맞아라. 오케이. 앞에 있는 애 죽겠는데? 킬러.
시유의 힘이 담긴 꽃을 소환해 아군 전체의 생명력을 회복. 아 이거 일단 쓰자. 나 죽었다. 이곳에서 꽃 피워라! 오 실량이 꽤 괜찮네? 귀한 술값을 아끼고 아껴가며 구매한 강력한 탄환 한 발을 발사해 적을 공격함. 뭐야? 재밌군! 피할 순 없어! 어우 센데. 불타라! 와우! 좋아. 어우 야 질 뭐야? 나와라! 죽다! 아씨 퍼펙트로 못 이겼네. 그래도 별 3개다. 2명 이하 사망이었구나. 헉, 보스다. 아, 이 마지막에 보스가 또 따로 있구나. 전투력이 8,000? 권장 전투력이? 우리가 딱 7,900이네. 잡을 수 있을까? 야, 근데 힐러가 앞에 있으니까 너무 빨리 죽어. 뒤로 보낼까? 근데 또 후열 치명타 위력 증가는 힐러한테 의미가 없잖아. 아 어렵네. 이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달라질 듯? 아니 근데 솔직히 이게 제일 맞긴 해. 지금 포지션에서 이렇게 하자. 오씨 시작부터 한 대 맞고 시작하는 줄 알았네. 일단 뒤에 있는 애들부터 컷. 어 아야야야 아니야 으악. 아 이게 한 턴 넘기기구나. 아 나 몰랐지. 좋아 방사형기 마음껏 즐기세요. 아 다른 거구나. 아 얘 잘못 썼다. 야 근데 이거 딜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 즐겨보자고. 일단 뒤에 있는 애들 다 죽여. 돈 좀 있는데 가져갑니다. 오케이. 그럼 무슨 효과야? 합력기를 사용하면 보호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 컷하자. 오케이. 시작하지! 발사! 오! 파괴됐어요? 살찐 상태가 됐네? 조져. 화염! 이가 저가 전투 내가! 공격력 증가시키고 일정 확률로 모공 재사용 대기 시간을 초기화. 오케이. 어? 이거 봐봐. 아, 한 명한테만 하는 거구나. 무작위적들을 공격. 한 명한테 몰아서 쏘기. 드리겠습니다. 와우. 한 명한테 몰아서 쓰니까 딜이 좋네. 꼽지어 자라나라. 돈 좀 있는데 가져갑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호연을 플레이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대략적인 컨텐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조금 어두운 분위기로 시작을 했지만 전반적인 게임 분위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문파의 복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주인공의 즐거운 여행기를 보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너 뭐야? 야, 너 말하고 있는데 스토리가 진행이 되면 어떡해? 강해져서 복수를 하는 게 메인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나만의 문파를 꾸려나가는 게 더 중요한 스토리 라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때까지 플레이했었던 RPG와는 좀 다른 느낌? 좀 더 중요한 적들은 내가 이때까지 모았던 이런 영웅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덱을 짜서 턴제 전투로 전환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던 시도인 것 같아요. 턴제 전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RPG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둘 다 즐길 수 있게 잘 조합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일단 되게 새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RPG류가 원래 또 계속 반복적인 사냥만 하다 보면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게 되던데 좀 더 강력한 적들은 단순히 이제 스펙으로 찍어내리는 게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